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별해 보고요. 이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타겟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현대건설 진입을 했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4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엠로 진입을 했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 6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1월 18일에 진입했던 풍산 살펴보겠습니다. 33,050원에 편입이 돼서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51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풍산에 대한 리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조금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있었어요. 뭐 시장에 네.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.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?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막 위험한 자리는 아닙니다.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업황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리 가격 자체가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, 본업이 튼튼한 상황에서 일단 우호적인 업황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방산의 일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일단 기업의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또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웠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쪽으로 좀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구리 쪽이 아직까지는 그 이전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직까지 원자재 쪽에서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원자재 쪽에서도 지금 한 번 한 번씩 좀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곡물가가 또 한 번 움직였기 때문에 구리 쪽으로 만약에 좀 매기가 오게 됐을 때는 또 한 번의 급등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뭐 전기차라든지 뭐 태양광 그리고 구리 자체가 이제 이런 사업 전반적인 이런 생활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수요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주요 제품들의 가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할 것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원자재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전부 다 조금씩 가격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뭐 짧은 호흡으로 보게 됐을 때는 좀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게 됐을 때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최근처럼 뭐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낙폭이 클 때는요, 내가 참 괜찮은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게 위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. 지금 풍산 굉장히 저점에 지금 형성이 돼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순환매 차례를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. 저희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오늘 이제 섹터 함께 공개를 해 주시죠. 네, 코로나 관련된 종목입니다. 네. 섹터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주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방산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대부분 그따 외에는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 코로나 주를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. 뭐 최근에 에너지 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또 역대 최대치가 네.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. 자제를 하더라도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됐을 때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이번 연휴 기간을 바탕으로 확산세가 조금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2월 말 정도에는 1만에서 1만 5천 명까지도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리 이제 이 오미크론 자체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중증 환자 수가 비율이 좀 적다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뭐 중증에 대한 이런 우려는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음압 병동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진단 키트 종목군들이 또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좀 대규모 공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좀 같이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미크론
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 델타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중증 환자들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치명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확산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리오프닝으로 가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다음 변이에서 치명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전망이 확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피크아웃이 끝났다라고 확신을 하려면 적어도 다음 변이에 대한 이런 추이들을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는 약간의 이런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가도 좀 줄어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일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 자체도 또 미국장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코로나 관련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코로나의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. 특히 해외에서는 낙관론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오늘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. 내일부터 오미크론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더 빨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가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이번에는 살펴볼까요? 네,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 2, 3거래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전에도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좀 강하게 분출이 됐었던 라인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던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주가의 좀 고점 라인들로 한 번씩 갈 때의 시장 라인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전 이런 상승률들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고가 형성이 한 번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클린룸에 대한 이런 사업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. 방음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이제 원방테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압병동 관련주로 좀 꼽힙니다.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때 뭐 음압병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 좀 수급이 붙게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음압병동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진자 수에 대한 이런 변동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모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됐을 때 또 병실에 대한 부족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추가 변이에 대한 부분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델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오미크론이 등장이 되면서 또다시 장기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변이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부직포나 이런 쪽에 대한 생산을 하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직포 시장에서는 단일 규모로는 1위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목표가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. 네, 목표가는 1차적으로 8,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이제 바닥 라인에서 시세가 분실이 됐을 때 적어도 해당 라인에선 1차적으로 한 번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,550원으로 이전에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좀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충분히 급등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의 공략가의 종목 GH 신소재 제시해드리고요. 목표가 8,500원 설정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